안녕하세요, 박랩입니다. 지난 영상 때 PCB로 고도계를 제작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JLC PCB를 이용해 작년에 제작했던 하이브리드 로켓 제작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이브리드 로켓을 제작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제자마를 3D 프린터 챔버로만 이용했었고 입력 압력이 목표치인 15바에 못 미치는 10바로 입력되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소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이그나이터를 가공해서 만들고 맞는 기판으로 제작한 지저분한 컨트롤러를 PCB로 가공, 실패한 로깅을 SD카드를 이용해 저장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산화제 입력 압력을 15바로 높이려고 합니다. 이그나이터 설계값은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랑 거의 동일하게 가공했습니다. 재료는 스텐 서스 304로 제작했습니다. 고전압 제너레이터를 설치하고 압력이 누출되지 않게 오링도 설치해줍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구조를 변경한 점도 있는데요, 가스 온오프를 제어하는 고압 릴레이가 너무 무거워서 다 삭제하고 서브모터와 볼밸브만 이용해 제어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길쭉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동체 조립해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화제를 이그나이터와 메인 챔버 두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릴레이 두 개를 사용해 밸브를 제어했었는데 릴레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3-way 밸브를 이용해 제어해보려고 합니다. 챔버 상단쪽으로 이그나이터 파이프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TVC 제어를 위한 서브모터로 인해 협소하여 측면으로 배치했습니다. 이그나이터 연소실에서 메인 챔버까지 길이가 꽤 됐는데 열이 잘 전달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메인 챔버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파이프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배치해줍니다. 메인 밸브를 열기 위한 서버 1과 3-way 밸브를 작동시킬 서버 2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파이프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이처럼 가스 누출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도 막상 조립하고 나면 저런 경우가 많아 상당히 빠개치는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록타이트 545라는 실링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하게 나사산 주변에 살짝 발라주고 하루 이상 기다려주면 됩니다. 파이프 피팅이 싸구려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싼 건 다를까요? 이번에는 레귤레이터 없이 니들 밸브로 압력을 15바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압 챔버 부분은 확실히 압력이 40바 이상이기 때문에 실링이 많이 어렵네요. 조립을 해보고 간단하게 제어를 해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새로 구한 20바까지 조절되는 레귤레이터와 무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레귤레이터 340g, 니들 밸브 아세이 420g이네요. 거기에 메인 밸브까지 포함하면 630g? 레귤레이터 압력을 15바로 조정하고 너트를 잠가버립니다. 아무리 레귤레이터를 바꾼다 한들 고압 챔버 쪽 실링은 너무 어렵네요. 많이 새는 것도 아니니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동체에 결합해서 테스트해보는 것이었는데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기도 하고 디버깅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시스템까지 잘 작동하면 결합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처럼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지그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좀 기니까 저번 지그에 연장해볼 겁니다. 저번에는 풀로 직각 서포터를 사용해 조립했는데 너무 많은 볼트와 서포터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풀과 가공을 해서 조립해봤습니다. 산소탱크를 받쳐줄 서포터도 연결해줍니다. 부탄가스 밸브도 조립해주고 부탄가스를 제어할 릴레이와도 연결해줍니다.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도 조립해줍니다.
이번에도 JLC PCB 회사의 PCB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번 하이브리드 로켓 제작 과정에서 만능 기판으로 제작하는 데만 약 한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선을 일일이 납땜하고 작업해서 목 상태도 안 좋고 합선으로 인한 제어기도 몇 대 날려먹었습니다. JLC PCB를 이용해 단 2달러로 여러분만의 PCB를 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이 JLC PCB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같이 기능 구현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면 다른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이 커버 파일만 올리고 주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나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엔지니어라면 양면 PCB 5장에 2달러라는 매력적인 가격에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만능 기판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인건비 생각하면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한 24시간 이내로 제작이 완료돼서 제가 실제로 주문하고 받는 시간은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글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JLC PCB는 PCB 뿐만 아니라 가공, 3D 프린터 솔루션도 제공하니 적극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PCB 제작을 통해 마더보드를 만들고 이번에는 틴지 4.1을 사용해봤습니다. 전원 스위치와 연결해줍니다. 전원 연결은 스크류 터미널 블록을 이용하는 게 깔끔합니다. 로드셀도 측정하기 위해 커넥터와 연결해주고 저번에 사용했던 네오픽셀 LED도 연결해줍니다. 고전압 제너레이터도 연결. 이번에는 리튬 배터리 4셀짜리인 14.8V를 사용했는데 DC-DC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어가 리셋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전원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저번에 노즐 쪽 연료가 녹아버려 이번에 한 파트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코어에 사용할 알루미늄 파이프에 이형잽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료는 어머니가 쓰시던 손 마사지기용 파라핀을 사용했습니다. 녹이는 것도 손 마사지기를 이용했고 녹은 연료를 연료틀에 부어줍니다. 30분 정도면 굳고 이렇게 깔끔한 연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로켓은 연료가 제작 편의상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료틀과 함께 같이 메인 챔버에 놓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릴레이 동시 제어로 깔끔하게 산소와 부탄이 만나 연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산소가 볼밸브 제어라 릴레이보다는 늦게 주입되면서 연소가 안 되는 듯 합니다. 우선 디버깅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작동할 때 전압이 이상해지는 문제가 있는 걸 보면 제어 플러그에서 부탄가스 때문에 쇼트난 것 같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쉽게 테스트가 성공하진 않았지만 이그나이터를 가공해 제작해보고 메인 챔버를 연결해 로켓 어셈블리를 좀 더 바디에 맞게 제작해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꽃가루 때문에 많이 작업을 못했네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